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내일을 위한,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내일 준비한 영상인데요. 네. 먼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바이 내일 이벤트 한다는 이제 주원 50% 할인 이벤트를 이용하여 77짜리 앱솔레스 슬래셔를 2자로 준비했고요. 케인 79짜리 추업을 4자로 준비했고요. 스펠링 스태프를 3자로 준비했고요. 브로드 세이버 하나, 앱솔레스 헬버드 3자로, 리벤즈 가즈 3자로, 너클 4자로까지 해가지고 티타늄 마트도 3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총 25개 맞나요? 6, 5, 1, 2, 3, 4, 5, 4, 5, 20, 24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주운은 얼마나 준비했는가? 첫 번째 캐릭터의 주운입니다. 나이트로드가 준비한 주운은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3주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캐릭터가 몇 개까지 있냐? 두 번째 캐릭터입니다. 두 번째 캐릭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 캐릭터는 아마 제가 중간에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차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먼지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지숍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된 것 같은데? 그럴걸요? 10개 정도의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군요. 9개의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딱 여기까지, 보마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 9개의 캐릭터로 할 건데 아마 부족할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점. 바로 내일을 위한 이벤트죠. 15% 완작을 다 치고 30% 완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운이 모질랄 텐데 현재 주운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문의 흔적 2000원대를 향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더 비싸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두가 다 주문의 흔적에 사재기를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비싸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봅니다. 그렇구요. 일단은 일요일에 열심히 작할 예정입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